지난 9일이었죠. 강원도 삼척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원자력 발전 유치 관련 주민투표 결과 84.9%의 주민이 원전에 반대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삼척시는 원전 유치를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효력 없는 투표라면서 원전 건설 강행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앞으로 삼척 원전 건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 모임입니다. 삼척 원전 백지화 범 시민연대의 김승호 상임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주민투표 예예예 안녕하십니까. 주민투표 결과가 84.9%입니다. 이거는 그 주민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원전 건설에 반대한다 이런 결과인데요. 이 정도 예. 수치가 나올 거라고 예. 예상하셨어요? 네, 저희들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대형 국책 사업에 그 시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많고요.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삼척 시민들의 참 원전을 반대하는 들어오지 말았으면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것을 원전 반대 열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 투표율도 69.4% 정도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굉장히 높네요. 저희들도 과거에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보면 4, 50% 넘는 곳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70% 가까이 이렇게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네. 그만큼 이 삼척이 원전에 대해서는 아주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과거에 한번 원전을 지정했다가 취소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빨리 하루빨리 원전을 좀 이렇게 종결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원전 건설 내가 막아내겠다 이런 것으로 이제 어필을 하신 분이죠? 예,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6.4 선거에서 네. 상대방 그 두 분이 나왔어요. 한 분은 원전 찬성, 한 분은 원전 반대인데 반대하시는 분 62.4%로 예. 압승을 했죠. 아하, 예. 그렇네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주민의 의지가 확실한데, 의사가 확실한데, 이번 투표는 예.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정부가 밝혔고요. 그리고 예. 앞서 이런 투표를 하실 때도 이 정부가 예. 투표 효력 없다라고 밝힐 것을 예상은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도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자부에서는 계속해서 원전을 이쪽에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은 이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렇게 우리가 그 주민투표를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기로 해가지고 네. 선관위에다가 의뢰했는데도 그걸 정부에서 먼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민간 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이 선거를 주민투표를 치렀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정부에서 예? 이걸 이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경주 방패장 할 때는 선정할 때는 주민투표가 이게 우선순위 1순위였습니다. 주민들의 수용성이. 그런데 방패장보다 더 위험하고 아주 그 대단한 그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설, 원전 시설, 방사능 오염이 예상되는 시설 할 때는 주민 투표 항목, 주민 수용성이 거의 없거든요. 이게 전 아주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솔직하게 그리고 좀 노골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전을 반대하시는 이유라는 게 방금 네.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피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원전 자체에 반대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옆 동네, 다른 지역의 예. 원전에 이게 왜냐면 이게 더 솔직히 말씀해 드리면 님비 현상이다. 예. 지역 이기주의다. 예. 이렇게 읽힐 수도 있거든요. 원전 자체에 예.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역 원전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 다 합니다. 원전 자체 저는 탈핵을 주장을 했고요. 주기차게. 저는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또 제가 지금 정년 퇴임을 하고 제 고향이 삼척입니다. 뭐 그런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봐야죠. 네. 지역도 안 되고 탈핵 원전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폐로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원전이 우선 어떻게 하느냐? 국가 에너지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아하.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바꿔가지고 에너지 절약하고 이 두 가지만 충분히 이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도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고 그 일환으로 네. 삼척시에 이것을 도입하려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하면 되겠군요. 근데요, 2010년에 삼척시가 원전 유치하려고 했었고 정부 측에서도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 이런 걸 냈잖아요, 정부 측에. 네. 그럼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른 건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저 사회 그 앵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 국감장에서 며칠 전에 야당 국회의원이 그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치할 때 원전 유치할 때에 주민 수용성을 그 엉터리 서명부 찬성 서명부를 가지고 이걸 정했거든요. 국가에서 산자부에서 네. 96.9% 찬성이라고 해가지고 서명부를 했는데 그게 전부 엉터리입니다. 어허, 전부 이를테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엉터리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한 가지만 사례를 제가 들게요. 네네. 한 장에 한 10명, 20명을 적어놓고 전부 그 서명란에다가 볼펜을 동그라미 맞췄어요. 세상에 이런 서명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것은 지금 감사에서 지금 국회에 있는 그 한 12권의 큰 책자를 하나하나 다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작된 예. 것이다. 따라서 예, 조작되고 엉터리고 그건 아하. 전부 다 그 찬성 서명부 자체가 엉터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유치 예정구역 고시를 한 것도 저는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4년 현재 네. 주민의 의견은 달라진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요. 그 예. 우리의 삼척지역 우리가 살고 네. 있는 이 삼척지역, 원전이 들어와선 안 되는 얼마나 네. 좋은 곳인지를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삼척은 아주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바다가 있고요. 산이 있고 큰 동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형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네. 또 옛날엔 그 석회석 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시멘트 공장이 네. 삼척에도 굉장히 큰 공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멘트 공장요. 네. 그래서 삼척에 앞으로는 관광 산업으로 해야지 이 원전을 갖다 들여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그래도 원전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부분이 없나요? 조금은 있겠죠. 몇몇 사람, 극소수의 몇 사람은 아마 돈을 많이 벌 겁니다. 아, 극소수에 집중된다. 뭐 예. 공장에 사업을 하거나 원전을 건설하는데 네. 거기에 일을 무슨 큰 공사를 하는 사람들 외에는 우리 살고 있는 주민들은 뭐 거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은 결국 관광인데 원전이 들어오면 네. 그것마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관광도 이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해산물, 농산물, 예. 수산물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의지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원전 건설을 강행한다면 네.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들은 예. 이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약 85%의 우리 시민들이 원전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는 이 주민투표 그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을 하셔야죠. 그래서 유치 신청을 철회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원전 건설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요. 네. 지방사무에는 원전 유치 신청을 유치를 찬성할 거냐 유치 신청을 반대할 거냐 이겁니다. 그 유치 신청을 철회를 해서 네. 하루 빨리 삼척에 좀 이렇게 서로 갈등과 분열과 서로 찬성 반대 싸우는 이 지방을 갈갈이 튀기는 이런 걸 하나 빨리 해소해 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전 이 예, 예. 앞으로 만약 정부에서 이걸 예?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네? 정부에서 원전 이거 취소를 안 하면은 네? 저희들은 계속해서 예 정부에서 말이죠. 예. 좀 짧게 여보세요? 예 정부에서 예. 취소를 하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예. 지역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상위 하달식 예.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